안녕하세요. 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유럽 패키지 임팀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저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정말 꿈만 같아요. 구독자 1000명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던 건 올해죠. 2019년 올 새해 때 새해 목표로 유튜브 하자 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1월 26일에 첫 영상을 올렸었죠. 그리고 10번째 영상을 올리고 어제 4월 2일날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아니요 1000분을 달성을 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3개월 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로 따져보니까 총 67일이더라고요. 67일 만에 영상 10개로 구독자 1000명에 시청시간 1만 분을 달성을 했다. 정말 제가 생각하면 저의 노력과 그런 거에 비한다면 너무나 과분한 결과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저도 와, 구독자 1000명 아니 구독자 100명, 200명, 300명 되면 그 감사 인사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소감을 찍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독자 100명, 200명 이때는 제가 출장 중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이 돼서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의 동영상을 찍는 날이 저한테도 드디어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기까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구독자 50명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처음에 지인분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20명, 30명까지는 됐는데 거기서 50명 될 때까지 한 4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올까 말까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 50명이 넘고 나서 그때부터는 5명, 하루에 5명, 6명 이렇게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다가 100명 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늘었어요. 하루에 50명, 70명, 어떤 날은 100명 해가지고 쭉쭉쭉 늘더라고요. 그리고 900명까지 찬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하루에 20명, 30명 그런 식으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이렇게 늘었던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팍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한테는 초반에 50명까지 채우는 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1000명 가는 건 조금 수월했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1000명 됐으니까 저보다 위에 너무나 많으신 분들,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벽? 그런 분들 너무나 많으시지만 혹시나 저보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 아니면 저보다 이제 구독자가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감히 충고랄까요? 저의 소감 겸 충고 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한마디랄까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보니까 제 영상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이 구글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늘릴까, 구독자를 많이 늘릴까 뭐 그런 거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랩이라든가 아니면 주부아빠, 그 다음에 강차분 PD인가? 이 세 분의 그 유튜브를 보고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구글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들이 추천을 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알고리즘이 뭔가, 그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검색을 찾아보세요. 구글 알고리즘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동영상을 추천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한 컨텐츠 한 우물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방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자동차 리뷰도 했다가 막 이렇게 잡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 분야, 본인이 하시고 계시는 잘 아시는 그 분야, 그래서 컨텐츠 뭐 많으면 세 개, 그래서 한 하나에서 3개 이 내에서만 꾸준히 하신다면 어떤 영상이 한 번에 빵 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꾸준히 가다가 빵 이렇게 터져요. 빵.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 하시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 스스로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동영상이 오늘은 조회수가 몇 번 나왔을까? 오늘은 구독자 얼마나 늘었을까? 이게 자기 혼자 막 쳐줘야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너무 한 영상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어떨까요? 저도 초반에 첫 번째 영상 만들고 이거 편집하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물론 제가 어설프고 잘 못해서 3일이 걸렸지만 여기를 커트를 할까 이걸 뺄까 넣을까 이거 막 계속 고민하고 물어보고 막 그런데 3일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10개밖에 안 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힘을 빼도 될 것 같아. 예. 영상 편집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힘을 빼서 살짝 조금 편하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야 꾸준히 하죠. 꾸준히. 아무튼 버릇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 이제 막 운이 좋아서 구독자 1000명 달성한 어설픈 임팀장이었던 충무니까 무시하셔도 되지만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구독자 1000명 달성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가짐을 꾸준히 할게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